약간 워크샵 드로잉 워크샵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드로잉 워크샵 때 모델 어떻게 수업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그렸다 그러는 거죠. 너무 잘 그렸어. 어떻게 보는지 고르면 무슨 소용이죠? 네, 누드인데요? 네, 저는 네. 사람 그릴 때 이제 네. 차렷 자세라든가 평면적인 네. 그런 포즈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데 네. 이렇게 원근감이 심한 그런 경우에 무언가를 생략해주거나 뭐 선을 적절한 위치에서 뭐 끊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원근감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은근히 누워 있는 게 어렵긴 해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를 구조를 파악해서 어떻게든 그 해부학적으로 하려면 머리가 해부학에 지금 꽂혀계세요.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 요새 장난 아닙니다. 그 열정이 그려보십시오. 보이죠, 형우씨도. 네. 너무 애써서 못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아, 지금 벌써 못 그리는 게 티가 확 나나요?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엉덩이. 이렇게 팔을 항상 동양하실 때도 그렇고 팔을 좀 부들부들 떠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 진짜 떨고 있어가지고. 긴장했나? 떠는 척하면서. 노인 드로잉. 부들부들. 오, 완성선, 그죠? 눈빛 장난 아닌데. 멋있어. 확신, 확신의 찬선. 그이한테 선물로 해주고 싶어. 네, 아님 말고. 확신의 찬선. 약간 조금 장난. 있어요. 장난하시는. 이게 근데 발이 빵 같아요. 아, 정말. 아 보고 아. 그리세요. 예. 네. 예. 네. 네, 관찰 관찰. 영원히 또 나서 보고 그리세요. 별처럼. 아니 난 발가락 이 안에 그릴 줄 몰랐네. 밖으로 그릴 줄 알았는데. 아 바깥으로 이렇게 안 해도. 아 진짜 재밌으시다. 근데 이 환경에서 저렇게 꿋꿋이 그리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어? 이거 그래요? 좋네요, 네. 이 그림. 어, 이거 잘 그렸어요. 다시, 다시. 이쯤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아, 뭐 잘하시네요. 뭐 물어볼 것도 없는데.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아. 뒤쪽 부분이 네. 진해진 것 같아서 앞쪽 부분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원근감으로 따지면 원근감 표현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지금 원근감이 엉덩이 쪽에 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라면은 여기부터 그릴 것 같아요. 엉덩이부터. 응, 엉덩이부터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선 이렇게 된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민규 씨가? 네. 이렇게 잡은 선. 이 선은 그냥 이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두고 더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잘하는 걸로. 네. 그러네요. 가이드라인을 꼭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잘만 잡으면 그렇죠. 네. 이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여러 번 여기 뭐 잘못 잡았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런 관절 부분만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벌써 원근감이.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랑 원근감이 나고 의식적으로 막 너무 여러 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크로키 할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애써서 지금이야 시간을 안 재고 하니까. 원래 한 번 더 네. 그리려고 가이드라인인데 시간이 네. 없어서 못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런 데를 명암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잘 그렸는데 이 농도가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도를 조금 더 좀 강하게 해주기만 해도 이 선의 농도를 강하게 해주기만 해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이 엉덩이의 그 뭐라 그러지 형태를 조금 더 신경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주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인체에서 지금 이 포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좀 탐스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그랗게 두시기보다는 머리가 약간 곱슬머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이런 텍스처 표현만 해줘도 조금 달라지죠.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 좀 고쳐주셨으면 발이요? 좋겠어요. 발이요? 네. 빵이요? 빵인데요. 빵은 너무 신경 쓰. 뒤꿈치 왜 저래? 여기가 뒤꿈치가 조금 더 작죠. 네. 네. 앞으로 오면서 조금 커지고. 여기는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곡선. 여긴 두 개의 곡선이죠.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빵.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들어간 부분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부연으로 또 질문할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목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목이랑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잡는 편인데 네네. 얼굴을 먼저 잡으면 결국 목 연결하다가 결국 얼굴이 아예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그냥 맨 마지막에 그리거든요. 이렇게 목 라인을 그리면서 머리를 그래서 목을 좀 자연스럽게 얼굴과 연결돼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목과 얼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궁금하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이 사이의 공간? 잡는 게? 요사이 뭔가? 그것도 어렵고요. 네. 그냥 얼굴의 위치랑 몸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얼굴과 목의 위치. 근데 네. 이게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얼굴이 이렇게 곡면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많이 설명드렸죠. 이게 척추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여기 어깨에 큰 근육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목에, 목 뒷면에는 이만한 승모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세모나 승모근이 있어요. 뒤에. 앞에는 여기가 얇은 근육으로 있는데 뒤에는 승모근이 있어서 그 마치 그 옷걸이죠.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존재를 알면은 조금 그리기가 쉬워요. 삼각형의 근육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아래에 있는 애가 있고 네. 이게 뭐 운동을 좀 했다. 그러면 점점 올라와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 이런 분들 어깨 안 좋은 분들 있죠. 네. 여기 점점 올라와 있어요. 네. 두꺼워. 그래서 요 삼각형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아 여기가 삼각형이 돼 있구나. 요것만 알아도 이렇게 90도로는 안 그리죠. 예.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네. 예, 한번 이제 해본다면 자 이런 얼굴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척추가 이어져 있는 포즈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니까 그죠? 아까 삼각형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삼각형 하나 넣어주기만 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거 삼각형 넣어주고 팔 이렇게 해주고 그 삼각형이 이렇게 목 뒤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는 또 다른 근육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요 그려주는 거 안 그려주는 거 엄청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네. 훨씬 더 조금 자연스럽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이렇게 그리지는 않으실 거죠. 그 부분, 네. 그 다음에 죄송한데 그 삼각형이 네. 연결이 돼서 어깨 그 여기 있는 그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이거 그냥 뒤에 있어요. 그냥? 이 네, 뒤에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반절 정도는 네.
뒷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네. 그러니까 그냥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너무 또 깊이 있게 하면 우리는 산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러면 조금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냥 얼굴 위에 윗모습 보고 있으면은 얼굴이 네. 자 목이 이렇게 되고 가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깨 삼각근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얼굴에 밑면이 보여요. 네. 턱에 밑면이 보이죠? 얘를 그려주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삼각근 있겠죠? 네. 근데 이건 그릴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요 밑면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밑면에 이렇게 얼굴에 이어지는 코나 입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요 사이의 공간이 조금 잡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짧든 길든지 간에 조금 덜 어색해요. 요 윗면이 잡히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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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이 되셨죠?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도 똑같은데요. 같은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앞에서 네. 볼 때 뭐 약간 네. 어렵다고 아, 저는 하셔서 저는 정면에서 이렇게 지켜뜨고 있는 걸 했을 때 네. 비슷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 좀 네. 어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것도. 이거를 얼굴을 원기둥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얼굴을 원기둥으로 볼 때 이렇게 되겠죠? 네. 예, 이게 치켜뜨고 있는 거를 하면 이 턱의 밑면이 보여요. 네. 예. 근데 이게 턱이 나오고 목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요 밑면 부분을 표현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 밑면을 이렇게 하면은 막대사탕처럼 되니까 연결을 좀 잘 해주시고 남자의 경우는 여기 척추 그 뼈에 여기 복숭아뼈 같이 이게 더 많이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 여자들도 이게 많이 돌출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하시고 목에 굉장히 이 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근육이 엄청 많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예, 네. 그 굉장히 많은 근육이 지나가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해부학 특강으로 또 할 건데. 그게 많이 지나가고 해서 여기를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럴 때 너무 그걸 다 표현하려면 힘드시니까 이런 뼈 같은 거 하나 두 개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그렇게 할 때는 충분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다 충분한다. 충분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한 분이 화장실 가셔가지고 네.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